안녕하세요.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책을 읽고 있는데요.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책을 읽다 보니까, 이제 조카하고 삼촌이 이야기하다가, 이제 삼촌이 편의점에 저녁밥을 사러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? 왜 그래? 했더니, 식당에 가격이 비싸니까 자기 돈 내고 사먹는 거면 편의점에 저녁밥 사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아, 일본에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끼니 때우는 게 매우 일반적이구나. 어쩌면 그네들은 편의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뭐 이러다 보니까는 편의점, 그래,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많이 사 먹지.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사 먹는다고 하더라. 뭐 그러다 보니까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뉴스를 검색해 보기도 했고요. 편의점 도시락이 어떨려나?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죠.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, 그리고 뭐 뭡니까?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편의점을 더 많이 가잖아요, 우리가. 뭐 대형 마트를 가는 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못 가지만, 편의점에는 뭐 골목길 조금만 넘어가도 편의점 서너 개를 찾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 좀더 자주 가더라는 거죠. 1인 가구들이 뭐 물건을 쟁여놓고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쓰다 보니까 편의점을 좀더 자주 가더라는 거죠. 뭐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편의점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더라는 거죠. 물론 앞으로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,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,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편의점은 더 많이 갈것 같은 거죠. 뭐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뭐 어떨지 모르죠. 하지만 막연하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름의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.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뭐 편의점이다라고 하면 어디가 있었냐면, 뭐 세븐아이 홀딩스하고 패밀리마트가 있었죠. 뭐 세븐아이하고 패밀리마트 홀딩스는 주가가 뭐 1989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대략 한 10년쯤을 보면 세븐아이 홀딩스는 뭐1152%, 그리고 뭐 패밀리마트는 236% 상승을 했어요. 뭐 1990년대에 일본의 버블 붕괴가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내수 소비도 줄어들고 이래저래 백화점이나 뭐 비싼 물건들을 사는 것들은 되게 어려워졌죠.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뭐 대형마트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편의점 같은 것들은 더 많이 늘었죠. 1인 가구하고 고령층의 소비가 편의점의 매출을 급등시켜줬다라는 거죠. 또 우리가 잘 알고다시피 편의점에서는 제품 판매 말고도 뭐 24시간 운영하니까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뭡니까? 뭐 도시에서 뭐 등대 역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. 뭐 게다가 뭐 ATM기가 있어서 뭐 현금 인출할 때도 필요하고, 뭐 요금 수납도 되고 요즘에 택배도 보내주고 뭐 이래저래 되게 많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편의점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죠. 이러다 보니까 GDP 대비 편의점의 그 시장 규모가 일본 같은 경우에 1995년에 1%, 2000년도에 1.4%가 돼버렸죠. 일본 같은 경우에 1995년에 편의점 인구당 매출이 39만 원이었고, 그리고 2000년이 되면 55만 원으로 더욱더 늘었죠.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이 일본을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나름 그래도 한국에 있는 뭐 편의점 주식, BGF나 아니면은 저기 어딥니까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쟁사 있잖아요, 경쟁사. 예, 그두 곳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뭐 나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. 뭐그 중에서는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BGF 리테일의 주가가 대략 얼마입니까? 예, 뭐 정확하게 주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름 그래도 뭐 CU인 뭐 BGF 리테일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죠. 훨씬 낫겠다. 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. 잘 모르지만 뭐 예전에 보강이 편리마트로 시작을 했었고, 뭐 나중에는 2012년에 BGF 리테일로 이름 바꿨고요. 뭐 BGF 리테일로 이적 분할해 가지고 코스피의 재상장을 2017년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U 편의점 BGF 리테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. 뭐 어느새 지금 이제 매출이 얼마입니까?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. 예. 뭐 매출을 쭉 이렇게 봤더니 지금 뭐 주가는 한 16만 원 정도 하고요. 52주 최고가 20만 원, 최저가 14만 원이고 지금은 뭐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뭐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. 2022년 뭐 뭡니까? 21년 연간 누계로 봤을 때한 6조 7천억 정도. 그리고 20년에 6조 2천억. 19년에 5조 9천억. 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. 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22년에도 더 늘어날 겁니다. 2022년에는 21년에 6조 8천억 정도 해서
22년에는 한 7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매출이 늘어난 만큼 뭐 영업이익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. 202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.9%. 뭐 2022년 추정으로는 한 3.3%에서 3.4% 정도 된다고 하네요.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. 뭐 다만 배당은 좀 적네요. 배당은 21년 기준으로 3,000원, 22년 기준으로 한 3,200원 정도인데요. 사실상 배당 주식으로 조금 보기 어렵고, 대신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쭉 봤을 때는 BGF 리테일,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16만원인데, 16만원 조금 비싼 단위 없잖아 있고, 뭐 1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, 그래, 뭐 8만원, 9만원 정도 했을 때 BGF 리테일 주식을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제가 이제 블랙 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이라고 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 책을 읽다가 중간에 갑자기 뭐 여기에 이제 나오는 뭐 블랙쇼맨에 해당되는 그 삼촌이 저녁밥 먹으러 간다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편의점에 저녁밥 사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편의점에 꽂혀가지고 영상을 좀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켰습니다. 되게 좀 어이없죠? 어이없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뭡니까? BGF CU 편의점에 대한 실적은 되게 좋더라, 괜찮더라라는 거죠. 그리고 CU의 전체 편의점의 점유율이 35%라고 합니다. CU가 전국에 1만 한 5,6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이래저래 잘 따져보면은 뭐 점유율도 이러하고요. CU 편의점은 몽골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진출했답니다. 몽골에만 200개가 있다고 하네요. 업계 1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. 뭐 말레이시아에 뭐 50개 있대요.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CU 브랜드가 되게 좋답니다. 뭐 이래저래 뭐 괜찮을 것 같네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제 동기가 이제 BGF 리테일 그러니까 CU에 다녀요. 다니는데 뭐 언제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년 전에 그 녀석이 주재원으로 저기 어딥니까 사막이 있는 사막에 이렇게 도시 되게 이렇게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되게 뭐 저기 중동 쪽으로도 이렇게 출장을 가더라고요. 주재원으로. 편의점에 다니는데 왜 저런 곳으로 중동으로 출장을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해외 진출 때문에 아마 그 녀석이 갔던 것 같아요. 모르긴 몰라도 BGF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편의점 CU 편의점의 회사 편의점 주식이 나름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박홍기 선생님의 유튜브를 매일 듣는데 듣다 보니까는 뭐 냉동과학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매출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냉동과학 관련해서 이제 찾아봤었어요. 제가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냉동밥으로 뭐가 유명하지? 천일볶음밥 그리고 한우볶음밥이 되게 유명한데 하고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뭐 프레시지라고 하는 밀키트 업체가 한우물을 뭐 100억에 뭐 200억에 뭐 인수안이 어쩌니 추진안이 어쩌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뭐 천일볶음밥이고 뭐 한우볶음밥이고 뭐 아직 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없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시지는 밀키트 회사를 되게 최근에 급성장했는데 그 회사 또한 뭐 사모펀드 같은 데서 뭐 돈 투자해가지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전히 뭐 적자를 보이고 있고, 뭐 나중에는 뭐 그 시장을 좀 잡아먹어가지고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. 뭐 그래서 뭐 삼각김밥 같은 뭐 주식이 있나? 기업이 있나? 찾아보다 보니까 에이, 잘 모르겠다. 차라리 편의점에 대한 기업에 대한 뭐 관심을 가지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고 해서 뭐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말씀드리게 됐네요. BGF 리테일. 뭐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뭐 1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가 되고 하면 편의점의 기업 주식 주가가 좀더 높아질 거다. 나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. 그 중에 뭐 BGF 리테일을 받고 또 뭐 나름 그래도 뭐 BGF 리테일뿐만 아니라 뭐 삼각김밥이든 편의점 도시락을 꽤 많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 뭐 BGF 리테일에 대한 뭐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념 정도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다.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